점심 안 먹었었구나. 밥 먹자. 김복. 아유, 김복. 이제 나래가 좀 입을 여네. 거친감이 좋아. 올리브유인가? 오, 트러플 냄새. 트러플 오일이요? 트러플 오일에 김치? 무조건 맛있어요. 자, 네파. 김치 투하. 꿀. 아, 꿀. 오, 괜찮네. 물엿 대신 꿀. 오, 좋지, 좋지. 오, 고소해. 열려라 잠깨. 임광규 씨 노래죠. 열려라 잠깨. 우리 김광규 회원님 잘 지내시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광규요. 어, 좋아. 계란 프라이 모자 완벽스. 오, 어머나, 너무 예쁘다. 저게 뭐야, 옆에 나뭇잎 같은 거? 케일잎이에요. 쌈 싸 먹는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쌈밥. 쌈밥 뭐 이런 거. 그래서 볶음밥 먹을 때마다 무조건 초록색 잎, 케일잎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쌈밥죠. 쌍추라든지 이렇게 무조건 싸서 먹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케일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어, 나 먹을래. 아, 사람 정말. 아, 김복의 돌김이지. 아우, 그럼 난 무조건이야. 김복의 돌김이야. 그냥 표면 밋밋하고. 어머, 아주 짱짱 드시네. 아우, 너무 좋아. 그렇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누가 모르겠네, 진짜. 아, 잘 먹었네. 국물을 잊지.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어머, 저 그거 먹는다. 어머. 남의 일상을 몰입할 수가 없어. 얘 축구 때 많이 참았어. 아, 나도. 축구 때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어쩜 이렇게 맛있지, 저거는? 숟가락을 거꾸로 해서 하면 더 잘 먹게. 맞아. 맞아, 알겠지. 거꾸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꾸로 하고 있어. 아, 그래? 어. 알고 있구나. 뭐라도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데 다 알고, 다 알고 있어. 하라자, 하라자, 하라자. 저 뭐야? 미타. 아랍어? 뭐? 아나 아타알람 루가타 아라비야 피 코리아. 자림. 우와, 진짜 어렵다. 아니, 저걸 어떻게 해요? 아, 재밌네, 이거. 올해 11월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개최되기 때문에 월드컵에 가서 이제 직관을 하면서 아랍어로 대화를 하고. 아, 그럼 몇 개 국어나 하는 거예요, 지금? 8개. 뭐? 네. 프랑스어, 영어.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일본어, 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그리고 라틴어. 이 정도로 하면 뇌가 꼬일 것 같은데. 야, 8개 말 어떻게 하지? 알람. 사실은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 사실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라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영상을 보면서 독서를 하고 이렇게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든지 매일 생각하고 있어. 아, 정말 이런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게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매일
아무리 이렇게 좀 빡세도 즐겁고 지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